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가을 네. 축제 계절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미당문학제가 10월 28일부터 4일간 또 열린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익산에서는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지는데요. 네. 전라북도로 놀러 오시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다양한 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길라잡이 두 분이죠. 임호영 리포터, 강성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강성아 리포터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전북의 특산품 중에 하나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북 임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임실하니까 느낌 딱 오시죠? 맞습니다. 치즈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실 치즈 기대하겠고요. 자, 임호영 리포터는 아주 고소한 것 먹고 왔다고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저를 이제 먹방 쪽으로 몰고 가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어김없이 또 고소한 거 먹고 왔습니다. 아,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예, 그리고 사시사철 먹어도 고소하고 몸에 좋은 이것. 뭘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정읍의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호두 수확이 한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근데 호두는 안 보여요? 아, 호두. 예, 이게 예, 호두입니다. 아, 이게 호두라고요? 예, 예. 아, 그럼 이게 호두나무고 이게 호두라고요? 예, 예, 호두. 어, 그냥 언뜻 보기엔 그냥 매실처럼 보이는데. 아, 이속에 다 있습니다. 이속에요? 예. 아, 그럼 무늬가 흔히 보던 그 약간 갈색에 막 꼬불꼬불꼬불 문양이 있고 요만한 그 알맹이가 요 안에 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호두 정말 이 안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딱딱한 이야, 게 신기하다. 이걸 까니까 나오네요. 우와. 네. 그래요. 제가 아는 호두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녹색 이게 막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전 처음 알았네요. 이야. 그러게요. 저도 처음 보네요. 참 신기하군요. 네, 그렇죠. 고지대 청정 지역에서 잘 자라는 호두는요. 이렇게 녹색에 외과피에 균열이 생기고 열매 30% 정도가 떨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수확의 적기입니다. 잘 익으면 이제 저렇게 겉껍질이 이렇게 벌어져서 호두가 이렇게 빼꼼히 보입니다. 네. 호두죠. 익으니까 벌어지는군요. 네. 어, 이게 주변에 나무들이 예. 야. 그럼 이 지금 호두나무를 언제 심으신 거예요? 예, 2003년도에 심었습니다. 2003년도면은 예, 지금 13년째 됐습니다. 아, 예. 엄청나게 그때는 뭐 작은 묘목으로 심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작은 묘목으로 심습니다. 아, 그게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이 얼마나 지으세요? 이렇게 그 땅은 몇 평이나? 여기가 6만 평 정도 됩니다. 아, 6만 평이요? 예. 아, 간단하네요. 예,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의 6만 평이나 호두 농사를 짓고 계시고. 아, 그러면 지금 호두, 지금이 딸 때인가요? 지금 호두? 예, 그렇습니다. 백로가 있고 한 15일, 10일에서 15일 일짝저짝 해가지고 딱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아, 절기상 백로가 지나고 예,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예.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가 가장 호두에 예. 수확하는 적기다. 수확이 적기입니다. 야, 그렇구나. 예. 지금 아까부터 이거를 뭐 마치 상징적인 것처럼 갖고 계시는데 예.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호두 딸 때에 작대기로 반지대로 이렇게 털고 있습니다. 아, 이걸로 예, 털어야 되니까. 예, 예. 아, 사실 이제 감은 이제 조심스럽겠다고. 예, 예. 밤도 이렇게 털면서 따지면 요것도 호두도 예, 털면서. 털면서 따졌습니다. 저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요거 제가 털면서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일 좀 도와드려도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 털 수 예, 예. 있을지 아, 모르겠네요. 자, 호두는 묘목을 심은 뒤 수확하기까지 10여 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와우, 열매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2003년에 심은 묘목이 다행히 잘 자라서 올해 첫 수확을 맞았는데요. 네. 저도 이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수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하,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열매가 너무 안 떨어져요. 아, 밤나무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안 떨어져 잘. 요령이 안 떨어져. 뭐가 이렇게 요령이 필요한가 봐요. 이게 그냥 막 때린다고 때려지지가 않네. 이게 다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나는 이게 뭔가 좀 어설프긴 하죠. 네. 막대기가 그 자꾸 가지에 걸려가지고. 아, 네. 정확하게 열매를 그렇지. 가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딸 때는 뭐 이렇게 요령이 아, 필요한 거예요? 네, 요령 필요하죠. 투자를 때리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무 이 투자 밑에 네. 여기를 탁 때리면은 아, 잘 떨어져요. 아, 열매를 있었네요. 열매를 때렸거든요. 네.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만 탁 때리면은 그 밑에 가지를 때리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를 때리라는 거잖아요. 여기를. 네, 네. 자, 여기를. 네, 네. 여기를 네. 탁
여기였네. 열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일할게요. 야. 네, 여기. 아, 좋네. 여기. 무조건 힘으로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지를 치는 게 요령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제가 쳤다 하면 호두가 이게 휙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들어보세요. 떨어지죠. 네.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네. 아, 가지를 때리기만 하면 열매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절로 신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쓸쓸하죠? 네, 이거 보세요. 뭐 한 번에 막 두 개도 막 문제 없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대요. 아이고, 밑에서 호두를 줍던 어머님이 또 열매 많이 줬어요. 아! 아이고, 제가 계시는데 어쨌든 두들겨야 돼서. 아니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마음씨가 좋으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님들은 종종 이렇게 떨어지는 호두에 맞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깨져도 까져요. 아, 돌에다가만? 네. 이거 쳐도, 오, 그러네. 야. 야. 이렇게 해서. 이게 말려가지고 네. 드시면 더 고소해. 이거 생놈 때는 맛이 제맛은 아니야. 네. 맛은 제가 까볼게요 이거. 와 이거 맞아. 저희가 흔히 보던 호두예요 호두. 네. 이야 참 신기해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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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겉은 딱딱하고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들어있어서. 네, 네, 네. 드셔보세요. 이거? 네. 이거? 맛있어요? 다 드셔보세요. 무슨 생밤 같은데 생밤? 아. 아직 덜 염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까서 드셔야 돼요. 근데 왜 줬어요? 그냥 그래도 그래야 기분이 더 맛있어 보이나.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보다. 시험용으로. 이 맛은 어떤가 저 맛은 어떤가 먹어봐야 알잖아요. 여기를 지금 깠어야죠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하얗게. 기대를 잔뜩 하고 먹었지만 호두가 사실 좀 떫었는데요. 네.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하얀 부분만 이렇게 먹으면 아주 고소합니다. 맞아요. 네. 껍질 부분 때문에 좀 떨떠름하죠.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맛있죠? 완전 고소하다. 네. 호두는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네, 요새 먹어야죠. 아, 이게 수확시기에? 네. 요새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야, 제철이니까. 네. 호두를 줍다가 허기가 질 때 이렇게 하나씩 깨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저 나무에 올라가서 또 따시기도 하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나요? 네. 네, 감나무는 또 가지가 약해서 위험할 수 있는데 호두는 이제 나무가 튼튼해서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올해 첫 수확한 호두입니다. 야, 정말 깊은 산의 정기를 가득 담은 이 귀한 열매죠. 자, 이렇게 수확한 호두는 어디로 가느냐? 네, 자, 바로 먹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호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벗겨야겠죠? 호두를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안에서 껍질과 열매가 저절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네요. 자동으로. 네. 열매만 한 곳으로 모이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척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이불은 일반 수돗물이 아닌 맑은 계곡물로 청정수로 이렇게 호두를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세척 과정까지 마친 호두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닌 모양이네요. 예예. 예. 아, 지금 아까 땄던 그 호두가 요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기는 네. 박피를 까서 네. 세척을 해온 과정입니다. 아. 그 다음에 네. 건조를 해야 돼요. 아, 지금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면 먹어도 되긴 하는데? 먹어도 되는데 네. 맛이 없죠. 한번 보실까요? 아, 건조기 옆에 있어요? 예. 이야, 이게 건조기였구나. 이게 건조기입니다. 오! 아, 막 후끈후끈하네 옆에가. 예, 이게 지금 38도입니다. 아, 건조는 네. 건조기에 38도 24시간, 네. 40도에서 10시간 건조를 한 다음에 일광 건조기로 갑니다. 네. 네, 건조기로 건조하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햇빛에 일주일을 더 말리면서 숙성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네, 세척부터 숙성 과정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동안 호두를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네. 이 호두 하나도 절대로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요. 모든 농산물이 그렇긴 하지만 호두는요, 농부의 기다림과 노고 없이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두 까고 있어요. 그니까 호두 까는데 어유 특이한 걸로 까고 있네. 이거 예, 뭐예요? 이게 호두 망치라고. 호두 망치. 예, 호두 까는 요 망치예요. 이게 오. 먼저는 옛날에는 망치로 깨서 먹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손도 막 다치고 다 부서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망치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깨면은 한 두 번만 하나도 눌러주면 부서지지가 네. 않고 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야.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예. 이렇게 망치가. 예. 이렇게. 어우, 손 그립감도 좋고. 예. 이거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예. 야, 호두를 예. 여기다 딱 넣고. 예. 딱 눌러서. 튕겨져 나오잖아요. 네, 확실히 촉촉히 나요. 네. 어우, 이제 됐네, 이제 됐네. 예, 한번 돌려서 더. 돌려서? 예. 한번 더. 와. 그리고 뒤집어서. 예. 놓고. 예. 꽉 한번 잡고 아, 도구를 이용하니까 훨씬 네. 쉽네요. 아, 쉽게 안 부서지고 다 완전히 깨지고 네. 다 나와요. 겉에만 이렇게 부서졌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안에가 깨질 것 같은데 또 모양이 그대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먹기 좋게 깔끔하게 나오죠. 네, 맞다고 해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 호두가 이렇게. 호두에는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성분 때문에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E, 즉 토코페롤은 정자활력과 생식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호두에는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드시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이렇게 까봤는데 예. 이거 옆에 이거 예. 비닐 같은 거 이거 까야죠. 이거. 예 옛날에 이걸 다 먹었어요. 예. 이걸 먹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런 걸. 이런 걸 좀 답답한 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 이거 떡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것을 후라이 쪼개갖고 후라이팬 약한 불에다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볶아요. 네. 볶아갖고 요지로. 아, 이쑤시개로? 이쑤시개로 네. 이렇게 하면은 다 비늘이 벗기죠. 세 개까지 다 나가요. 아, 안 부서지고. 그냥 이 상태 원형을 유지하면서 예.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볶으면 예. 예. 이 껍데기가 예. 이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볶으면 하면 다 부서져요. 더 맛있어요. 아, 맛있게 먹는 방법. 예. 후라이팬에다 자주 이렇게 돌려놓으면 예. 이 껍질도 그냥 잘 까지고 예. 네. 맛도 더 있고. 고소하고. 예. 야. 지금 후라이팬이 없으니까 그냥 까서 먹고 있어요. 자, 호두가 말라서 손으로 그냥 까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벗겨 먹으니 훨씬 더 고소했습니다. 네. 아까 산에서 바로 먹었던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먹을만하고 밥맛 났는데 이제 조금 더 고소해진 것 같아요. 예. 말려서요. 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고소함,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호두가 최고입니다. 예. 건강에 좋은 전국 호두 많이 드세요. 임실에서 꼭 만나봐야 하는 치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이야 치즈를 접하고 만들어보는 게 쉬운 일이 됐지만 치즈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그 옛날 치즈를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치즈가 뭐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맛도 이름도 생소했었던 치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치즈는 성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지닌 임실성당. 이곳의 4대 주임 신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1964년 이곳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임실과 인연을 맺게 된 외국인 신부. 그의 한국 이름은 지정환입니다. 벨기에 귀족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수도승의 길을 택했는데요. 1958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이듬해인 1959년 한국행 배에 올랐습니다. 임실은 지정환 신부의 두 번째 부임지였는데요. 당시에는 초가집이 즐비한 산골 벽지였습니다. 네, 화면만 봐도 참 오지였다는 1년에 한 5개월 내지 7개월밖에 일할 것도 없었어요.
10월에는 집에 들어오고 결과는 임실에서는 산이 많고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 없었어요. 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 이용하고 동시에는 농민들의 시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 양을 나눠줬어요. 지정한 신부는 마을 청년들과 의기투합해서 사냥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에 자리한 키 큰 청년이 지정한 신부의 첫 부인지에서 인연을 맺었던 신태근 씨로 신부님을 따라서 임실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여기 청년들이 몇이 이제 양을 기르면 쓰겠다 해가지고 양 길렀는데 판로가 없잖아요, 첫시. 이제 거기서 생각한 것이 신부님이 이제 치즈 만들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게 아니죠. 서양인인 그에게도 치즈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신부님에게도 생소한 일이었는데 마을 청년들 위해서 치즈 만들기에 나선 거네요. 그렇습니다. 치즈 만드는 법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원유를 일정한 온도로 끓여서 살균하고 여기에 우유를 응고시켜주는 랩넷이라는 효소를 물에 희석해서 넣어줍니다. 이 랩넷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굳어서 마치 순두부 같은 커드가 형성되는데요. 네. 이 덩어리를 칼 같은 것으로 저어준 다음 잔여물인 유청을 제거합니다. 유청이 제거된 커드를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늘이다 보면 치즈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치즈가 나오는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재료도 기술도 부족했지만 가방에서 우연히 찾은 응고재로 첫 치즈를 만드는 데 성공한 지정환 신부. 공장을 짓고 외국인 기술자까지 초청해 본격적인 치즈 만들기에 나섰지만 상품성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67, 68, 69 아무리 기술자 있더라도 완전히 돼지밥. 결국 치즈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유럽으로 떠나는데요. 기술자들이 노하우를 쉽게 알려주지 않아서 간신히 어깨너머로 배우게 됩니다. 임실로 돌아온 그는 1969년 균일한 향과 맛을 지닌 치즈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1970년엔 숙성 치즈인 체더 치즈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치즈 공장이 성가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치즈의 이름은 성가 치즈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치즈 생산이 이루어지자 이번엔 치즈를 들고 직접 판매처를 찾아 나선 지정환 신부. 오, 열정이 참 대단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에서 최고로 손꼽히던 호텔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했습니다. 이야, 호텔까지 납품했네요. 네, 그쯤 서양의 빈대떡 피자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피자를 먹는 모습은 지정환 신부에게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피자를 만들 때 모짜렐라 치즈가 쓰인다는 걸 알게 된 지정환 신부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모짜렐라 치즈 제조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피자 가게들은요, 미군에서 흘러나온 치즈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했는데요. 임실에서 만들어진 모짜렐라 치즈 덕분에 믿을 수 있고 맛 좋은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 거죠. 한번 오라고 가니까 가게는 큰데 손님이 그냥 팍팍해요. 줄을 섰어. 그게 그 뭐 한 시간 이상 기다려요. 아, 그걸 보니까 그냥 이제 이건 우리가 젖수만 사가지고 제품만 만들어내보는 게 돈 버는 희망은 그냥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판로가 확대되고 치즈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치즈의 중요한 원료인 산양유가 종종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단 하나, 젖소를 키우는 건데요. 당시 젖소는 산양에 비해서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선뜻 젖소를 키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그 양 기르면서 시장에서 그 한우 한 마리를 샀어요. 숙성아지를. 비육대도 상당히 컸거든. 그놈 팔고 좀 돈 좀 보태고 해가지고 젖소 한 마리 샀는데 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얘가 그
저 뭐야 소풍 코스가 됐어요. 학생들에게 막 심리 이런 데서 뭐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젖소 한 마리 보러 왔었어요. 젖소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축사를 따로 지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신부님과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하나, 둘 숫자가 늘어나면서 마을에서 젖소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임실치즈는 사냥류가 아닌 젖소에게서 난 우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집유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 마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밤에 짜고 아침에 짠 우유를 여기다 이제 부어가지고 공장에 오면은 저녁에 짠 우유, 아침에 짠 놈은 거의 따뜻한 거를 갖다 섞으니까 거의 이게 저기 산패 직전이요. 이런 우유 가지고 좋은 치즈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농가도 그냥 짜면서 바로 3, 4도 정도로 이렇게 냉각되어 버리지. 거의 썩은 우유에다가 기술도 모자랐지. 그 우리 시설도 엉망이지. 이곳은 임실 치즈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1966년부터 지정환 신부와 청년들은 이 공간에 열정을 쏟았는데요. 50여 년이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치즈 숙성실. 콘크리트로 마감된 굴 안은 한여름에도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지정환 신부와 임실의 청년들은 땅을 팔 수 있는 연장은 뭐든 챙겨와서 바위를 깨고 흙을 퍼날랐습니다. 바깥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맨손으로 무려 12m를 파고들었는데요. 1년여 만에 완성된 이 굴에서 우리나라 치즈의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 지정환 신부님도 임실 청년들 그 집념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치즈 생산의 핵심이 될 곳이기에 이 공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치즈는 이제 좋은 우유에다가 숙성하는 이제 굴도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숙성 그 할 수 있는 굴을 찾으러 댕겼어요. 댕겼는데 성당에서 한 500m 떨어진 데가 지금 저 공장 자리.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굴 파기 시작한 거죠. 그때만더라도 장비라는 게 망치하고 정뿐이었어요. 뭐 하루에 한 10cm나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매일 그걸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거 하나 딱 파놓고 그 앞에다 흙벽돌로 지금 이 건물인데 집을 하나 이렇게 치즈 공장을 지었죠.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발효된 치즈라 맛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1986년에 이르러 성가리 치즈 공장은 갈마리로 신축 이전되는데요. 지정환 신부와 청년들이 만든 사냥협동조합은 임실 치즈 농협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품질 높은 치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사냥협동조합 했을 당시에는 3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현재 200명이고 그때 당시에 우유 판매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치즈로 전환이 됐고 그 조직도 사람도 인력도 반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임실군의 그 귀한 공은 지대하다고 생각하면 특히 그 치즈 관련된 브랜드의 가치는 무형의 가치나 유형의 가치를 다 포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저희 평가할 때는 아마 천억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지정환 신부와 임실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임실 치즈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명실공히 치즈의 고장으로 우리나라 치즈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외국의 치즈와 이기는 방법은 흰색 치즈를 만들어야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숙성 치즈를 만든 곳은 유럽 쪽이고 외국에 들어온 곳이 그들의 전문 분야니까. 그러나 수입 대체 효과에서 우리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낙농을 일으켜야 되고 치즈 산업을 일으켜야 본다면 숙성 치즈 진입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근데 숙성 치즈를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숙성 치즈 저변 확대가 안 돼요. 먼저 냄새부터 맡아라. 그래서 뇌가 허락하면 입에다 자연스럽게 넣으면 어떤 치즈도 먹을 수 있는 게 숙성 치즈의 개념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모르고 애들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숙성 치즈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입을 반드시 대지 말고 코부터 맡아라, 냄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즈의 이름은 대부분 만들어진 지역의 명칭에서 따온 겁니다. 언젠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숙성 치즈가 임시치즈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인될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더불어서 임시치즈의 역사가 우리나라 치즈의 역사로 더 많은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예, 네. 임실치즈의 그 태동의 역사와 숨은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명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임실 그 치즈 축제도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끝이 났습니까? 예, 10월 초에 성황리에 잘 맞춰졌는데요. 축제뿐만이 아니라 화면에서 보셨던 임실 치즈 테마파크나 인근의 치즈 마을에서는요. 치즈 만들기 체험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강성아 리포터 좋은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요사이 일교차가 제법 커졌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